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로 진짜 맛있는 무말랭이 무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먼저 무말랭이 150g을 준비하세요. 물에 3번 깨끗이 씻어줍니다. 말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은 후 사용해주세요. 씻은 것은 체에 물기를 제거하세요.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무말랭이를 불릴 때 일반 물 대신 다시마 육수 150ml를 넣어 뚜껑을 닫고 반나절 동안 냉장 보관해주세요. 3시간 간격으로 위아래를 뒤집어주면 육수가 골고루 배어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. 쪽파 5개를 듬성듬성 썰어 준비하세요. 마늘 6알은 다져놓으세요.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양파 4분의 1개를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갈은 양파를 체에 넣고 즙을 내세요. 불린 무말랭이를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줍니다. 양파 천연의 단맛이 무의 알싸한 맛을 잡아 더욱 맛있어집니다. 해당 재료를 볼에 모두 넣어주세요. 이때 물엿이 들어가야 더욱 윤이 나고 맛있어 보입니다. 양념장을 골고루 잘 섞어 놓으세요. 무말랭이를 양념장에 넣고 섞어줍니다. 조물조물 양념이 배도록 섞어주세요. 소금간은 기호에 따라 조금 더 넣으세요. 마지막으로 파를 넣고 살살 버무리세요. 그래야 으스러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있어요. 다시마 육수 감칠맛과 양파 천연의 단맛이 무말랭이에 배어 정말 맛있는 무말랭이 무침이에요.